6월 둘째 주입니다. 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네, 내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반호영 네오팩트 대표이사가, 부위원장은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 자, 독일 머크그룹 한국법인인 한국머크사가 250억 원을 들여 평택에 차세대 OLED 승화 정제시설 설비 확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자, 국내 관련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고 대면 진료를 확대합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경기도는 행정 2부지사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으로 격상했습니다. 도민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